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 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벽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앵겔 왕길지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1868년 독일 남부 부르텐부르크에서 태어난 앵겔은 뮤얼링겔에 있는 고전어학교에 입학하여 기초학문을 배웠고 뉘팅엔에서 중등학교와 사범학교 교육을 받았다. 그가 태어나 성장한 지역인 부르텐부르크는 스위스 바젤과 함께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지였다. 당시 경건주의 운동은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통한 내적 종교 체험과 소명에 의한 신학적 헌신을 통해 국내외 선교 운동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1815년 결성된 바젤 선교회는 이러한 경건주의 신앙과 신학을 기초로 생겨난 대표적인 선교 단체였다. 앵겔은 사범학교 재학 시절 에빙겐에서 열린 바젤 선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서 1889년 8월 스위스 바젤 선교회 선교훈련학교에서 3년간 교육받은 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앵겔은 1892년 6월 바젤 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 서부 푸나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호주 감리교 목사의 딸인 클라라와 결혼했다. 푸나에서 교육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6년 만에 선교 사역을 접고 귀국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겠다고 서원했던 바 건강이 회복된 후에는 선교 사역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로 소속을 옮기고 1900년 10월 29일 빅토리아 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에 파송을 받아 부산에 도착한 것이다. 빅토리아 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한국의 멘지스 등의 여선교사를 파송한 바 있는데 앵겔은 여선교사들의 감독자로 임명되어 한국에 온 것이다. 그 당시 여선교부는 빅토리아 장로회 청년연합회에서 파송된 아담슨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이유는 아담슨이 여선교사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여선교사 사태 건축을 추진한다거나 재정에 간섭하는 등의 감독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앵겔은 이들의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기존 여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도왔으며 아담슨과도 힘을 모아 선교사역을 수행했다. 그는 진정 한국 호주 선교부의 평화의 달이었다. 앵겔은 부산에서 18년 가까이 순회 전도자이자 개척 선교사로 헌신했다. 먼저 와 있던 아담슨이
마산, 거창,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 서부 지역을 맡고 엥겔은 동남부 지역인 울산, 기장, 서창, 병영, 함안 등지를 광범위하게 맡아 사역을 진행했다. 엥겔은 부산진 교회를 설립한 초대 목사로 교회의 최초로 당회를 조직했다. 이미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맨지수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면서 1904년 커럴 목사와 협력해 심취명을 장로로 장립하고 당회를 조직했다. 엥겔은 당회장으로 취임해 1914년까지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박신영에 이어 김봉명을 장로로 장립했다. 엥겔은 또한 1909년 부산 경남 지방에서 첫 한국인 목사를 키워냈는데 그가 바로 호주 선교부의 첫 열매인 심취명이다. 심취명은 맨지스의 전도로 베어드에게 세례를 받은 심상현의 동생이었는데 형의 영향으로 신앙심을 갖게 된 후 일신여학교 교사로 봉직했다. 그는 1904년에 부산진교회 초대 장로로 장립되었고 이로써 한강 이남에서 첫 번째 장로가 되었다. 엥겔은 부산진교회 초기 신자인 심취명을 장로로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 1914년 부산진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세웠다. 1920년대까지 목사가 없는 교회가 절대 다수였던 당시에 부산 경남 지방의 첫 한국인 목사 배출은 중요한 의미였다. 그리고 엥겔은 동네 안평교회, 동네 수안교회, 기장교회, 장정리 리교회, 금사교회, 송정교회, 산성교회, 하단교회 등 많은 교회를 설립했다. 1909년 엥겔은 26개의 지역교회와 울산의 6개 신앙 공동체를 보살폈다. 1916년에는 언양의 12개 교회와 김해의 10개 교회를 감독했다. 엥겔은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초대 설립자 겸 2대 교장을 맡았다. 아담슨이 은퇴하여 귀국한 1914년 이후부터 호주 선교부에서 그의 대표성은 확고해졌다. 그는 1913년 9월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린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914년 경상노회 임시노회장에 이어 1916년 경남노회가 조직될 때 초대 노회장으로 선출되어 3회를 연임했다. 그리고 부산진 선교지부 안에 설립된 부산성경학교 교육을 담당했다. 언어의 천재적 소질을 지녔던 엥겔은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20여일이 지난 1900년 11월 25일 한국말로 축도를 했다. 그리고 1901년 초에는 한국어로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10여 개의 언어를 통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루터가 1521년 보름스 제국 회의에 출두해 독일 황제였던 칼 5세가 있는 신문장에서의 신문을 회상하며 썼다고 알려진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도 엥겔이다. 엥겔의 선교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양신학교에서의 활동이다. 엥겔은 1906년부터 매년 3개월씩 평양에 올라가 강의를 했고 나머지 시간은 부산 경남 지역 선교에 주력했다. 1916년에 평양신학교에서 정교수 5인으로 교수회를 조직하여 강의와 직무를 분담하면서 엥겔은 도서관리 및 교회사, 히라버 담당 교수가 되었으며 1918년부터는 평양신학교의 공식 요청으로 평양에 파견되어 신학교 교수 사역과 문서 선교에 전념했다. 엥겔은 1918년 3월에 신학교 기관지 신학진함을 창간하고 발행인이 되어 3년간 봉직했는데 자신의 논문을 신학진함에 27편이나 기고했다. 그는 1916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5차 총회에서 조선예수교회 사기편집부 위원이 되었고 1919년과 1923년에는 사기편집부장이 되어 역사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총회 창립 1912년 이전의 역사를 담은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가 1928년 마침내 출판되었다. 엥겔은 평양신학교 외에 숭실전문학교에서도 강의했고 1920년부터는 성서개혁위원회 요청으로 구약성서개혁작업에 참여했다. 구약개혁위원회의 평양지구팀에는 레이놀즈와 베어드, 남궁혁, 김관식, 김인준이 있었고 이들의 개혁작업은 1936년 완료되어 구약전서개혁이 출판되었다. 이렇듯 그는 신학교수로서 신학교육 외에 역사편찬과 문서출판, 교재집필, 성경번역 등의 다양한 사역을 했다. 엥겔은 1937년 3월 경남 노회를 비롯한 기독교 인사들과 평양신학교 학생들의 환송을 받으며 호주로 귀국했다. 그가 한국에 온 지 37년이 지났고 이제 67세의 나이가 되었다. 호주 선교사들은 그해 6월 진주에서 있었던 호주 장로회 선교 공의회에서 엥겔 부부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업적을 정리한 헌사를 회의록에 남겼다. 오래전 인도에 있던 한 젊은 선교사가 40년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 선교사의 인도 사역은 금방 끝났고 실망한 그는 호주로 자리를 옮겼다. 엥겔 박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을 받은 청지기였다. 그는 기질적으로 타고난 완벽주의와 신비주의 은사, 학자적 기질과 음악 재능, 어학의 재능, 목회자로서 자질과 굴하지 않는 신앙심을 갖춘 사람이다. 그는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께 되돌려 드렸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37년간 한국에서 역경의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는 곳에 쓰도록 만드셨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엥겔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엥겔과 발음이 비슷하고 최고로 좋은 뜻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왕길지로 정했다. 그는 1938년 38년의 선교사 생활과 31년의 교수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자신의 한국 이름대로 37년 동안 최고로 좋은 뜻인 복음을 한국에 전하고 호주 멜버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39년 5월 24일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아비집을 떠난 그가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다.